여러분, 그 5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을 잘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못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결과는 일단은 하늘에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이 아직 약점이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과는 절대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가짜고요. 진짜 수능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하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충분히 모든 사람이 1등급 100점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쉽게 풀어가는지 꼭 해설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국어 공부 접근법을 고치신다면 아마 성적은 수직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 문제의 난이도는 역대 모의고사 중에서 상당히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렵다라는 게 없고요. 문학이라는 걸 이제 논리적인 거, 암기나 지식 또는 자료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가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어떤 작품이 나오든 풀어갈 수 있는 힘, 그 분석력을 갖고 있으면 문학은 어느 순간부터 난도라는 게 사라집니다. 어렵고 쉽고가 없어지게 돼요. 아마 체인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런 말들 다 이해할 거라고 보고 요번 문학은 아마 무난하게 충분히 25분 안에 다 들어왔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해설 강의를 제가 마쳤는데 보면 많이 좀 쉬워서 우리 현장 듣는 친구들도 그냥 아주 가볍게 가볍게 푼 거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문학은 난이도가 평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도 문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난 내가 문학 공부에 많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 역시 어렵진 않지만 우리 결합형이 보통은 인문이 나오는데 경제결합형이 나오면서 살짝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것이고, 문제에서도 6번 문제인가 하는 문제가, 6번, 7번 문제가 굉장히 또 다른 보기가 길었죠. 그래서 이 경제, 요 관련된 문제가 복합형으로 나오고, 문제도 길면서 여러분이 조금 여기서 힘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게 결합형일 때는 정보가 많다는 거거든요. 정보 정리를 잘 했다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요 해설 강의에서도 6번 문제, 7번 문제를 거의 보기를 보지 않고도 가볍게 풀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비문학의 독서 영역이 중요한 거는 제시문을 잘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시문은 조금 정보는 많았지만 깊이는 깊지 않았다. 정리만 잘하고 정리를 통해서 비교만 잘 했으면은 뭐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뭐 과학 기술 지문도 역시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정리만 하면 역시 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 영역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법 작문은 별게 없었고요. 언매에서 제가 문법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문법은 아주 문제가 좀 좋았고 좋았지만 약간 어려울 수는 있었고, 그래서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친구들은 문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문법도 여러분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암기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기라는, 그래서 요번 문제를 보면 다 모든 문제가 보기, 조건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 내가 문법의 아주 기본 개념들을 토대로 또는 기본 개념이 없어도 거기에 설명한 그 내용을 토대로 주어진 사례들을 분석, 응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아직도 문법을 단순히 암기 정리하고 있다면 굉장히 수능 때는 더 고충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등급은 90 초반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등급은 90 초반이나 중반 정도 언매를 기준으로 나올 것 같고, 3등급은 한 70점대 역시 중반 초반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많은 학생들이 글 읽기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보기에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읽기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2등급, 3등급은 점수가 툭툭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책은 뭐냐면 문학을 풀든 독서를 풀든 스스로 읽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5월 모의고사를 생각보다 잘못 봤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의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 독해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해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독서로 본다면 첫 문장을 보면 나머지 문장이 예측이 돼야 되고 한 단락에서 첫 단락을 보면 나머지 단락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돼야 되고 핵심들을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선별된 것을 요약 정리하면서 그 요약 정리가 구조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훈련하게 되면 내가 지식 없이도 빠르게 예측하면서 필요 없는 문장과 필요한 문장을 골라서 정리하면서 빠르게 읽어갈 수 있고 이 정리한 부분들이 곧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긴 지문의 읽기 능력이 되면 짧은 문학의 보기. 문학은 이 보기 읽기 능력이 필요한 거고 보기를 그대로 반영한 선택지 읽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다시 선택지에서도 조건부와 서술부 두 개의 관계를 읽기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선택지 다섯 개의 그 논리적인 관계를 읽어내면은 문학은 끝입니다. 그 보기, 선택지에서 얻은 핵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우리는 벌써 내용을 다 알았어요. 90%. 필요한 부분만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학을 접근하면 문학은 난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독서를 스스로 읽어가는, 논리적으로 읽어가는 힘을 키워야지 뜻풀이를 받아 적거나 자료를 보거나 해설서를 봄으로써는 절대 독해력이 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능히 강조하는 독서 한 지문을 여러 번 읽어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보고 정리도 여러 번 해보면서 완벽하게 몇 줄로 논리적으로 정리 압축될 때 그럴 때 그걸 가지고 문제 풀었을 때 전부 다 내가 정리한 곳에 나왔네 이런 걸 이해하게 될때그 능력이 쌓이면 문학은 요런 논리 적용하고 또 문법도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기출 문제로 적용하면서 기출들은 내용 뜻풀이나 내용에 암기된 걸 묻지 않네. 결국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능력과 조건을 응용하는 능력이네. 아주 기본적인 문법의 데피니션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점수가 안 좋아도 수능 날 반드시 1등으로 가는 겁니다. 자, 국어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올바르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읽어 나갈 수 있는 논리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면 절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오늘 이후에 공부 방법만 터닝, 변화를 시켜도 여러분은 급상승할 겁니다. 여러분 고생했고요. 긍정적인 마음,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